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모바일랩에서 가장 민감하고 꾸준히 정리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보안 관련입니다. 특히 저처럼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의 실수로 내 모든 투자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터진 알약의 랜섬웨어 오진 사건으로 인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쯤에서 한 번 더 백신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볍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PC나 스마트폰에 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백신은 여러분의 기기에 알게 모르게 침투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판매되는 백신과 무료로 판매되는 백신, 그리고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백신 등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의 성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AV 테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윈도우, 맥 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백신 등 대부분의 백신을 분기별로 테스트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프로텍션, 퍼포먼스, 유저빌리티로 나눠서 6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훌륭한 백신이라고 판단되면 탑 프로덕트 마크를 부여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데이터는 2022년 6월에 테스트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디펜더는 이번 분기에도 역시 만점을 받아서 다른 유료 백신과 비교하여 전혀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윈도우 디펜더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무료 백신이라고 생각하곤 하시는데, 사실 윈도우 디펜더는 윈도우 가격에 이미 프로그램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강제로 유료로 윈도우에 껴서 판매되는 백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V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점을 받았지만, 여기에 보이는 V3는 인터넷 시큐리티,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무료 백신이 아닌 유료 버전을 말하는 거고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어베스트 무료 백신이 탑 프로덕트로 포함된 것이 눈에 띄네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쉽게 설치하는 무료 백신보다 윈도우 디펜더가 더 좋은 점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윈도우 디펜더 말고 무료 백신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베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 이외에 유료든 무료든 다른 백신을 설치하면 윈도우 디펜더는 자동으로 기능이 꺼져버리고, 반대로 백신을 지우면 윈도우 디펜더는 자동으로 켜지니까 디펜더를 어떻게 켜고 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는 무료일 경우 카스퍼스키가 매우 좋은 점수를 꾸준히 받고 있으니, 모바일에서 무료 백신을 쓰고 싶다면 카스퍼스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윈도우 디펜더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백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신 데이터에서처럼 윈도우 디펜더는 웬만한 무료 백신 뒤통수 후려 깔 만큼 성능이 어마어마한 백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유료 백신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구매까지 하면서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반년쯤 전에 비트 디펜더 백신과 VPN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코드를 제공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랩에서 꾸준히 백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